자, 74페이지에도 역시 셔플 2예요. 네. 하모닉스 병에 걸렸나 봐. 저는 뭐 하모닉스를 남기고 싶어 괜히. 자, 이 패턴은 말이죠. 희철 씨. 네. 이게 예전에 저기 그 저하고 한동안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했던 네. 싱어송라이터 조규찬 씨. 찬. 조규찬. 찬. 조규만. 조규천. 조트리오. 다른 주의. 발음을 잘해야 돼. 조트리오. 조규찬, 조규천, 조규만. 조규만 씨는 예전에 저하고 굉장히 그 드링킹 브라더스였어요. 네. 술 친구였었어요. 술 네.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네. 미국에서도 뭐 꾸준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조규천 씨도 굉장히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다는 얘기 들었고 네. 그리고 조규찬 씨는 어디 그 실용음악과 그 교수님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또 여전히 또 꾸준한 멋진 음악 활동을 또 하고 계시는데 네. 조규찬 씨의 부인 되시는 네. 헤이라는 아주 귀여우면서 아주 여성스러우면서 하지만 내면에는 강력한 발톱을 지니고 있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 헤이 씨의 주댐무라는 곡. 네. 이 곡이 아마 작곡자가 아마 유정현 씨 거예요, 작곡자. 그래서 주댐무라는 이런 곡의 베이스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이의 가수 헤이의 주댐무라는 곡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네.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노래 좋습니다, 이 노래. 네, 노래 좋아요. 네. 요게 템포가 요게 110이구나. 네, 요게 110인데 네. 역시 요번에 셔플 2도 네. 요것도 이제 다양한 그 바리에이션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아, 잠깐 그 설명을 하자면은 네. 여기서 나오는 4분 음표는 음길이를 다 채우셔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세 칸으로 나눠서 따, 아, 읏 이런 식으로 따따따따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8분 음표 두 개로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개정판에는 이게 지금 세대단 음표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4분 음표하고 8분 음표 하나가 세대단 음표로 묶여있는 그런 형태로 표기가 돼 있고 그쵸. 예전 버전의 책은 그냥 8분 음표 두 개로 돼 있지만 맨 앞에 표시가 돼 있어요. 8분 음표 두 개는 세대단 음표로 연주해라 이런 표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따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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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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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고 따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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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 여기 있고 그다음에 따다다 따다다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요 곡에다 적용을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철 씨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 사실 우리 그 이태현의 베이직비 베이스 TV를 보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베이스를 막 프로페셔널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실용음악과에서 베이스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즐겨보고 있다는 네? 댓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데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남학생 같아요. 근데 베이시스트를 꿈꾸는 학생인가 봐요. 근데 그런 학생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네. 희철 씨의 이 설명이 참 중요한 설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아주 원초적인 또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희철 씨가 그렇게 설명을 아주 자연스러우면서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은 우리 그 초등학교 5학년 잘 들었죠? 숙제는 했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숙제는 했나?
초오 숙제는 애써 초오 자 저는 초오 학생한테도 절대 말 놓지 않습니다. 네. 이 존엄한 이 인격체들이기 때문에 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기분을 내주는 거는 이 셔플 리듬에다가 베이스가 고스트 노트라고 네. 하는 뮤트 음을 섞어서 네. 연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베이스 라인을만 듣고 있으면은 왠지 뽕네프의 연인들이 생각이 나요. 뽕네프의 연인들. 프랑스 파리죠 기분이 확 나는데 네. 이게 허 이거 들어간 건 독일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네. 아후 피더 제인 이거고. 아후 피더 제인. 안녕하세요. 네. 구텐 모르겐. 아후 피더 제인 나 또 봐. 이거 아니야. See you next time. 아후 피더 제인 네. 안녕 네. 잘 안녕히 하세요. 뭐. 또 봐요. 뭐. 네. 네. 그리고 구텐 모르겐. 네. 구텐 탁. 좋은 아침이다. 네. 그리고 그리고 뱀겨르트 다스부. 저 책은 누구의 책이니? 뭐야 그거?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제가 그 네. 독어 전공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독일어 선생님이 저를 네. 밴드부라고 굉장히 저를 아주 불량한 학생으로 보면서 계속 네. 지적질을 하시길래 네. 제가 독어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네. 딱 문제 시험 독어 시험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 틀렸어요. 아 네. 근데 아베체대 에프케 아베체대 에프케 하이오트카 엘레멘 오피큐엘의 에스테유 이거 다 아직 아무튼 그 과거사 얘기는 집어치우고 네. 자 74페이지에 네. 셔플 2 일단 요거를 상세하게 설명 요게 이제 그 셔플 1보다는 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고스트 노트 이 뮤트 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이 고스트 노트의 어떤 존재감을 네. 일반 핑거하고 동일시해서 볼륨감 있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네. 대충 뭐 이렇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연주하시면 이제 이 맛이 안 나요. 사실. 네. 너무 약하게 연주를 하면은 물론 고스트 노트니까 좀 숨어있는 것처럼 연주하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타악기적인 느낌을 확실하게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고스트 노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강하게 이 고스트 노트도 되죠. 마치 퍼커션을 뭐 연주하는 그렇죠. 네. 것 같이 그 슬랩 할 때는 미친 듯이 이제 개거품 물면서 뮤트를 봐 네. 뮤트를 무지하게 하면서 네. 막상 핑거 고스트를 할 때는 조금 소원한 그런 느낌으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꽤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이게 그루브가 셔플 그루브가 살려면은 이 고스트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일단 제 드럼 머신하고 네. 영혼의 베이스의 비밀병기 드럼 머신이랑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네. 하프 뮤트 팜뮤트를 사용해서 연주를 네. 한번 해보는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네. 세디딴 8분이 많아서 네. 뮤트되는 음들을 이 썸 하프뮤트 다운 말고 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천천히 연주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야말로 첫마디만 연주하면은 이거야말로 노타 뺐다. 노타 뺐다. 에 노타 뺐다. 에 노타 뺐다. 나 노타 뺐다. 자. 네. 이런 식으로 너, 너, 다 뱉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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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다 너, 뱉다 예, 예.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배꼽 표시되어 있는 배꼽 배꼽 표시되어 있는 그 뮤트 음은 무조건 thumb up으로 thumb up으로 thumb up으로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one, two, three, four. 이것도 역시 셔플 원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형태지만 네. 기본적인 리듬이나 그루브는 같다는 거. 네. 따, 따, 듣, 네. 따, 읏 네. 이런 거. 듣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빠흐리 사람들이 그렇게 빠흐리 사람들이 그렇게 그 뭐 어떤 굉장히 강한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리듬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보면은 파리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뭔가 이 그 이렇게 감성이 좀 촉촉하고 젖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멜랑콜리. 약간 멜랑콜리 블루스가 네. 있구나. 사람들이 좀 멜랑콜리. 아, 아주 좋은 표현이었어. 멜랑콜리. 꼬리 멜랑콜리 하니까 약간 네. 꼬리꼬리한 게 생각이 나는데. 자, 멜랑콜리야. 그래서 이게 뭐 약간 뭐 약간 락킹하다. 뭐 펑크 키하다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예. 약간 빡시답게 그냥 오늘 밥 먹었어? 수왕 맛있어 수왕 배고파 하 많이 배고파 이거예요 많이 배고파 자 요런 어떤 사뿐사뿐한 네. 느낌으로 이게 네. 절대 뭐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썸으로 이제 핑거를 이렇게 하면서 네. 슬랩이 아니고 썸으로 핑거링을 하면서 올라올 때 손톱에 닿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강하게 치실 필요도 없어. 그냥 이제 이걸 치니까 자꾸 그 빠흐리 한번 가보고 싶어. 희철 씨 빠흐리 가봤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가봤습니다. 아, 난 못 가봤는데 네. 내가 가본 데라고는 몽블랑 제가 좀밖에 없어요. 몽블랑이 파리 빠흐리 맞나 근데? 몽블랑. 몽블랑은 산. 아, 그건 산이에요. 네. 미안해요. 뭘 가봐야지. 뭐 이태원의 베이직 잘 되면 우리 희철 씨하고 저하고 네. 뭐 가까운 어떻게 시드니나 응? 시드니 가깝다고요? 시드니가? 시드니 안 시드니 가까운 저기 가까운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좀 선진 문명이 있는 그런 데를 가보고 싶어요. 네. 네.